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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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연합의 도구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일으킴을 받고 사용받았던 이사야의 그 콜링의 모멘트를 그때 그 시각을 우리가 말씀해서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끝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제 연합의 도구로 만들어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연합의 도구로서 fully 확실하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광고를 통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2주 남았습니다. 10월 10일 날 이 자리에서 원코리아 연합기도회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단체들과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죠? 지금까지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만큼은 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찬양만큼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 원코리아 연합기도의 자리가 10월 10일 날 1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 자리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모두가 오셔야 됩니다. 10월 10일 지금 이 디아스포라 대회는 이 고려인 대회는 이미 봉사자 160명만 그리고 이제 그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을 횃불회관에서 있을 우리가 동역하는 디아스포라 대회는 아마 다 가기가 힘들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지만 10월 10일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달력에다 마크를 해주시고 다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있는 기도용사 1500명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10월 9일 바로 전날은 우리 3세대가 함께하는 비전 부흥회인데 비전 부흥회의 팔로우업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원코리아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빛사역으로. 빛사역이 뭡니까?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빛사역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3세대가 함께 기도 용사들이 함께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원코리아 이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가 이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 외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 자리와 위층과 더 많이 모이신다면 중성전까지 가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진짜 기도할 때. 그리고 10월 10일 날 원코리아 연합 기도회가 끝나면 곧바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세계 변혁 글로벌 리더십 대회가 송도에서 열리면서 한국에서 호스팅을 하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메인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한 16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세워지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다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세계에서 모여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변혁의 파워를, 이 복음의 능력은 변혁의 파워입니다. 이 복음이 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권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와 나라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파워는 능력이에요. 변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곱 그 영역을 위해, 이제는 일곱 과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영역들과 과제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교회가 이제 이 능력으로 일어나 변화를 일으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온 교회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일어날 때입니다.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도하며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연합의 도구로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시대적인 소명, 하나님의 능력, 이 위기 가운데 능력을 갖고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사야를 보면서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고 무장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나와 있죠. 6장 1절에 우시아가 유대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입니다. 아직 북쪽 이스라엘도 아스리아에게 점령되지 않았고, 이 그 남쪽 유대는 뭐 아직 뭐 수백 년은, 200년은 더 갈 것인데, 150년은 더 갈 것인데. 그래서 그때 우시아 때에 이 보면은 다윗 때보다도 솔로몬 때보다도 우시아가 유대 왕권의 왕으로서 서 있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가장 왕성했습니다. 가장 땅이 넓었습니다. 가장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가장 부여했던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년 전에, 우시아가 죽기 1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거만해진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나병, 이 문둥병을, 그래서 문둥병을 받게 되었고, 10년 동안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어가지고 요담이라는 그 아들이 대신 왕권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10년 동안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시아가 죽게 된 것이 한때 가장 왕성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꺾이고 유대의 역사가 꺾이고 이제 내리막길로 막 한참 그냥 내려가고 있는 그때에 10년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누워있었고, 우시아의 그 거만한 모습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한 그때 영적 상태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시아가 죽었어요. 완전히 꺾여지면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서민들은 그때가 어떠한 때였는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성으로 느꼈을 거예요. 지금은 위기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은 큰일 났다 하면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위기를 느끼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사야가 여기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받고 콜링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이 있는데,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명, 연합의 도구라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으로 나가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염려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아버지의 약속이 지금 임박할 때이다 기다려라 하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즉각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왜 가룟유다가 죽었고 이 가룟유다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들으셨나요?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가 되었다? 임박했다는 것이지요. 가까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그랩하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임할 때가 되었다. 성령이 오실 때가 되었다. 성령을 기다려라. 간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능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붙잡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3장 3절이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그 갈대아 백성들 바벨론을 통해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저주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맞다, 지금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사역하고 있었던 그때 이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갈대아 백성들이 와서 그들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추방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서 낫게 하며 다시 한번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찬송과 영광이 있게 할 것이다. 축복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회복의 축복, 다시 한번 그 복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결단과 계획을 이제 펼쳐주시고 있는 이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 그 약속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온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왜 이때에 들려서 사용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연합의 도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연합의 도구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같이 자각했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1기, 2기, 3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과정을 밟게 하셨구나 우리가 같이 깨달으면서 그러면 이 사명을 위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하시고 있고 준비하셨고 준비하신 일을 지금 펼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약속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방이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그 자리에 주로서 임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배가 키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키라는 말은 열쇠라는 것이죠. 조그만 열쇠. 근데 보세요. 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있잖아요. 그 장사들이 와서 막 문을 열고 가려고 하네. 잠겨 있으면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열 명이 와서 한번 몸을 던져보세요. 몸만 상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요. 큰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열쇠는 작은 것입니다. 근데 열쇠가 들어가니까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열쇠가 예배예요.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이 그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군 선사들의 찬송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심령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시야 왕이 10년째 문둥병자로서 쓰러져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강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때 아무리 정치적인 소리를 듣고 사회적인 소리를 듣고 종교적인 소리를 들어도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믿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셔요.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많은 소리가 있는데 한 분 소리가 중요합니다. 야구장 가보세요. 내 홈팀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홈팀이 있는데 내 홈팀 지금 투수가 아주 중요한 때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피칭을 막 하고 있는데 온 관중이 저 피칭이 지금 스트라이크 3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건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예요. 그래서 모두 다 스트라이크 하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주심이 스트라이크 아니라고 합니다. 볼 4라고 합니다. 나갑니다. 밀어서 한 점이 더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장에서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소리 질러도 한 명의 소리가 4만 명의 소리를 꺾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심의 역할인데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가 된다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아우성을 칩니다. 온 땅의 왕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온 땅의 위정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게 우리가 서로 잘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으시고 비웃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고 하십니다.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는 것은 완전히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한 분이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소리를 내면서 아우성치고 있지만 만유의 주께서 세우시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 앞에 너희들은 다 입맞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이렇고 정치는 이렇고 사회는 이렇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고 진짜 이제는 우리 기독교 뉴스를 들어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띵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꺼야 됩니다. 소리를 꺼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가 세상의 소란 소리를 끄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한 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소란하게 외치고 있지만 한 분의 소리에서 해결책이 있고 그 한 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날 아버지께서 찾는 자가 누구인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십니까? 달란트 더 많은 자들을 찾으십니까? 달란트 많으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이 많은 자들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이게 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연합의 도구로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키가 되는 것입니다. 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해야 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사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주제를 슬로건을 우리가 걸고 특세 때에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이 모든 사역이 펼쳐지기 위해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살아있는 예배 어떠한 그 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어떠한 그 계획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떠한 예배 콘텐츠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배의 폼을 찾는 게 아니시라 예배 어떠한 그 모형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죠.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예배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있는 예배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한동안 미국에서 seeker sensitive 예배라고, 구도자 예배라고, 사람들에게 맞춘 예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은 알겠지만 순서는 분명히 뒤죽박죽된 겁니다. 뒤죽박죽됐어요, 완전히. 어떻게 사람에게 맞춰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완전히 뒤죽박죽, 완전히 잘못 나간 거. 엇박자죠, 엇박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가 고침을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사야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돼요.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은 내 문제를 주목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나올 때에 그 예배하는 순간에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죠? 예배하는 순간에 내가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모든 보좌 위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본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에는 내가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나의 삶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컸던 내가, 컸던 나의 문제가, 컸던 나의 자만이, 너무나 컸던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골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되는 거,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는 예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수종 들고 있는, 하나님께 수종하고 있는 스랍들이 날개에 여섯 개로 그들에게 주어진 날개가 있는데 세 쌍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눈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참아 볼 수가, 내가 보고 아무리 스랍들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가립니다. 둘로는 내 발을 가립니다. 내 추한 모습이죠. 뭐 수랍들에게 추한 모습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모습이죠. 내 발에 그 냄새나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냄새나고 더럽고 그러한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앞에 내 발을 가리는 것이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그들이 밤낮으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찼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룩한 거 찾을 수 있으세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요.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과 달리 홀로 계신, 세상과는 달리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과는 달리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 거룩하심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게는 화도다. 내가 망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내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나는 죽었도다. 지금 이사야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면서 거기에 반영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는 거울을 보고 잔뜩 화장을 하면서 야 예쁘다 하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쫙 입고 넥타이를 쫙 빼고 오늘도 아내가 참 코디 잘했네 하면서 쫙 보면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을 보는 그 순간 나의 true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부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나의 부정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의 결핍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배를 쓰시겠다 하고 올라오신 랍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뭐라 그러죠? 주여 내 배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순간 주님은 내 곁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의 거룩하심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나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노출된 상황.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사도가 밧모섬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예수를 보는 순간 나는 완전히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나의 죄가 이렇게 부정한 것이구나. 나의 결핍된 모습이 이렇게 어글리한 것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그 순간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나의 누추함과 부정함을 보며 그 순간 나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며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부정하고 결핍되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달으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유일하게 붙잡을 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망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키가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장됨을 받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의 그 부르심이 선지자로서의 그의 직분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예배하기 전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능력, 그의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의 누추함, 나의 소망 없음, 나의 부정한 모습을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께로 달려나가는 예배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둘이 포인트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봐야 되고 나 자신을 봐야 되고 나 자신이 이렇게 부족함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이 세 번째 포인트를 이 키포인트를 위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만지셔서 터치하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망했도다. 내게는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부정한 입술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왜 특별히 입술을 얘기하냐면은 이 이사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입술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것을 깨달았어요.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내 입술이 이미 더러워진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게 아무리 선지자, 사자의 이 직분이 주어졌을지라도 이 직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나라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십니다. 스랍 중에 한 명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타고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의 터치로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니까, 만져주시니까 그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이겁니다. 주여 넓으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로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의 입술은 부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합의 도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연합의 도구로선 사랑과 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면 안 되고 나에게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연합의 도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안 보여. 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합니다. 마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다합니다. 그렇죠? 개의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연합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주여 넓으신 은혜 오늘도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마음에 품은 뜻같이. 왜냐하면 내가 주의 도구로서 사용받기 위해서는 주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의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내가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피리를 불면은 그들이 이제 노래를 하면은 이제 그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피리를 불면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않고,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이제 슬퍼할 때도 한데 기뻐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에 이제 기뻐할 때도 한데 슬퍼하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달리 가고 있어요. 무슨 도구가 됩니까? 무슨 연합의 도구가 됩니까? 안 돼, 안 돼. 주님의 뜻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터치를, 나를 만져서 새롭게 해주심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 내 자세를 고쳐주세요. 내 관심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주의 품은 뜻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 문자를 보낼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섹션이 항상 연합의 도구로서의 기도이죠. 저는 그 기도에 항상 이 매일매일 이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흐름으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고
이 그 누왕 산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하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1500명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기도 문자를 적는데 연합의 도구로서의 기도는 연합의 도구로서의 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거기 기도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연합의 도구로서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거기 있는 내용들은 연합의 도구로서 우리를 만져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연합의 도구로서 우리가 지금 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품은 뜻이 주의 뜻과 하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만져주시라고 연합의 도구로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셔야 하나님 앞에 연합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넓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넓은 은혜로 받아주시어서 나의 품은 뜻, 주의 품은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 나를 정케 하시는 보배피로서 세상의 찌꺼기와 군더더기로 막 그냥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정케 하시는 주님의 법의 피로서 씻어주심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몬, 너는 오늘부터 네 이름이 바뀐다. 너의 이름이 바뀐다. 너는 오늘부터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다. 반석이다. 베드로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베드로가 미스터 반석이었나요? 천만에요. 그러한 그 주님의 이름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진짜 반석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니 뭐예요? 그냥 수렁과 같아서 금방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렇죠?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다가도 두려워서 빠져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막 일어나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너무나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열정을 일어났는데 이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안 된 사실이죠. 너무나 난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알죠? 저 믿으시죠?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렇죠? 근데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미스터 반석입니까? 천만에요. 근데 무슨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새 이름을 주신 건가요? 절대로 반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주님께서 빚어주시겠다. 터치하시면서 만들어주시겠다. 결단코 그렇게 기어코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용사 300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누구의 스토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 큰 용사요. Oh, you great warrior 하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Great warrior. 큰 용사요. 기드온이 큰 용사였습니까? 새끼 고양이 같아. 새끼 고양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니까 저야? 저야? 개콘에 나오는 누구? 나요? 저요? 저요? 나를 써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죠. 아, 하나님이 쓰시겠다. 아, 아니죠. 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럼 뭐 증명을 주세요. 증명. 이거 갖고 되나요? 더 주세요. 이거 갖고 되나요? 여러분 기도원을 보면 큰 용사 아니에요. Great warrior 첫째. 고양이 새끼 같아요. 그렇죠? 고양이 새끼보다도 더 병아리 새끼 같아요. 완전히 이건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이 겁쟁이입니다. 근데 왜 너 큰 용사, 왜 Great warrior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앞을 바라보시는 거죠. 연합의 도구요? 저요? 나요? 아니, 연합의 도구.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임재 안으로 들어왔으면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께 달려가야 되고 예수께 달려갔으면 예수님이 나를 좀 만져주시라고 이 모양으로 내 인생 끝낼 수 없습니다. 이 모양으로 내 청춘 끝낼 수 없습니다. 그 모양, 내 이 모양으로 나의 삶이 이대로 가다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 나 같은 자가 주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반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자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그 만져주심으로 무장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이죠. 지금 쓰임받는 지금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 그냥 지나갑니다. 살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이번 주 그 새소명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나라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47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느 한 자매한테 제가 한의원한테 침을 맞으러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맞이하는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저를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아버님? 아버님? 내가 무슨 일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이 젊은 청년 자매한테 들었어요. 자매가 저를 봤을 때 아버님, 아버님.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에서 한 며칠간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내가 아버님이냐? 내가 언제 아버님이 됐냐? 그런데 있잖아요. 5년이 지났어요. 불과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아버님 그럼 대충이 나다 나야 누가 나를 아버님으로 안 보겠냐. 여러분 불과 5년이 지났는데요. 아버님이 절대 아는 사람이 아버님이 됐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가는 세월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사용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사용하겠다고 할 때 사용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울 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박할 때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지 마세요. 더 좋은 환경 안 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다가 우리 인생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꿈을 꾸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동기로 사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는 끌려가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동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 전 1500명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 정도 생각 안 했습니다. 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인바이트, 우리를 인비테이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기회를 기회로 지연하시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무장시켜주시는 주님의 터치를 받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